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레기로 취급받고 있는 한국 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 언론을 위한 기레기 탈출 지침서라는 제목으로 방송할 텐데요. 남북 관계가 지금 적대 관계로 돌아섰습니다. 한반도의 대결과 충돌의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의 대남 전단 살포가 예정되어 있고 문재인 정부도 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죠. 매일 쏟아지고 있는 한반도 소식과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를 이성적으로 인식하고 올바른 입장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단 70년을 지나온 동안 보수 언론은 물론이고 진보 개혁 언론마저도 친미와 반북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한국 언론의 실상입니다. 친미 반북이 이성적 판단을 가로막고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 북에 대한 혐오라는 비이성적 보도를 양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한계점을 넘어서가는 현 상황에서 한국 언론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언론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소위 북한 전문가라는 분들께도 드리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북한을 모르면 모자라야 된다. 요즘 대북 전문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면 특히 더 많이 나오죠. 탈북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온갖 소설과 억측과 가짜뉴스를 대량 생산하는 보도도 많습니다. 북한을 너무 모른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죠. 70년 분단 세력들이 주입한 북한 악마화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성적으로 북한을 보는 경우를 거의 볼수 없습니다. 악마화라고 하는 것은 제국주의의 선전술입니다. 침략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선전전이죠. 이라크든 모든 침략에 앞서서 제국주의는 선전전을 하죠. 자, 여기서 북한 혐오가 나오고 소설, 뭐 가짜뉴스 이런 것이 양산되는 겁니다. 북한 악마화라는 것이 결국 침략을 위한 선전전이고 이 악마화 논리에서 북한에 대한 혐오, 소설, 가짜뉴스가 양산된다는 겁니다. 자, 진보 보수를 통틀어서 거의 대부분의 한국 언론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러한 반북 프레임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언론 정상화의 선차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좀 방식, 방법을 좀 제안할게요. 자, 첫 번째, 분단 70년에 주입한 허상의 북한을 보여야 됩니다. 자, 허상의 북한은 미국이 바라보는 북한, 친일 적폐 세력들이 바라보는 북한입니다.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 북한이에요. 우리 민족이 바라보는 그런, 우리 민족의 지향에 맞는 이성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고, 이 세력들, 미국과 친일 적폐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의 북한이라는 겁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보고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북한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북한에 대한 주입된 견해, 관점, 입장을 보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미국과 냉전 세력들이 선전하는 북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보자는 겁니다. 북한을 점령, 흡수하려는 미국과 냉전 수구 세력들이 선전하는 북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북한에 대한 뉴스는 현상이 아니라 진실이 필요한 겁니다.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심리전, 선전전이 기본이고 일상이기 때문에 특히 북한 뉴스는 다른 뉴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북한 뉴스는 더 진실을 찾아내지 않고서는 어느 순간 기레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세 번째가 북한을 공부하자 이겁니다. 이게 결론이죠. 있는 그대로 북한을 평화 통일의 지향을 가진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진실의 근거에서 공부하자는 겁니다. 한반도 분단의 역사, 북한의 사상, 제도, 문화, 도덕 등등 다방면으로 공부하자는 겁니다. 한국 언론의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드리는 말씀. 미국을 모르면 머저리가 된다. 자, 첫 번째가 북한을 모르면 머저리가 되는데 미국을 몰라도 머저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분단 70년, 이승만 100년이 주입한 허상의 미국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그런 미국은 없다는 거예요. 허상의 미국, 환상 속의 미국도 미국과 친일 친미 사대주의자들이 만든 겁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이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선전전의 또 다른 기본 내용 중 하나. 풍요와 귀해의 땅, 아메리카라는 것이 선전전의 기본 골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점령과 지배를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미국의 이런 선전전이 미국에 대한 비이성적인 인식을 낳고 친미, 숙미, 국민의식을 낳는다는 겁니다. 자, 미국을 신주 단지 모시듯 하는 친미 4대 의식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미국을 봐야 됩니다. 미국은 천주국이 아니죠. 미국은 현재 세계 지배를 꿈꾸는 침략국가,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1945년 한반도에 점령군으로 들어왔고 친미정부를 수립하고 70년간 한국을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적으로 지배해오고 있는 지배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미국의 실상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을 공부해야 됩니다. 미국을 제대로 공부해야죠. 그렇지 않고서는 유일패권을 자랑하는 미국이 무너져 내리는 현 정세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미국의 실상. 흑인을 백신 내 날에 죽이는 미국의 실상. 미국의 민주주의의 실상을 정확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글로벌 주의를 외치는 대한민국이 미국이라는 이 우물에 빠져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친미 사대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우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우물을 깨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을 공부하자는 겁니다. 박하식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진행하는 방송 있죠. 박하식 교수님과 함께 선언을 했다. 이 방송을 통해서도 좋은 공부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 권장합니다. 자, 세 번째가 이겁니다. 자기를 모르면 모자리가 된다. 제가 세 가지 모자리 얘기를 드렸죠. 한국 언론이 모자리가 되는 이유, 북한을 모르기 때문에, 미국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인 기자 스스로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자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분단된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3자적 입장, 객관성이라고 하는 이 허상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기자들, 언론인들. 자, 분단된 나라에서 분단의 고통과 피해에서 예외인 존재는 없죠. 지배자 외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제3자, 객관성이라는 허상에 갇혀서 민족언론, 통일언론으로서 사명을 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언론이든 누구든 모두가 민족의 이익, 통일, 실현을 위해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죠. 분단된 나라에서의 언론이면 반드시 민족 문제, 통일 문제에서 민족 언론, 통일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제3자 객관성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그런 허상에서 탈피하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실 앞에 겸손하자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진실을 찾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자칫하다가는 기레기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특히 조선일보, 뭐, 이게, 씨알도 안 먹히겠지만, 이성을 가진 인간이 되자는 겁니다. 허상, 환상, 편견, 혐오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성을 가진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화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처럼 살라는 겁니다. 최소한 평범하고 소박한 우리 국민들만큼만 하면 기레기 소리 듣지 않습니다. 기레기 구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서 친미 반북 언론을 청산하고 진정한 민족 언론, 통일 언론을 건설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